그래서 배어가
그래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죠. 고통이 이걸 견딜 수 있는 게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지. 자, 요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 이 환자들 그렇죠. 이러한 경험들은 이다 결과, 선택과 행동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 거고, 어떤 행동을 한 거고, 그거는 결과이다. 그렇지? 그런데 that result in 어떤 그래요, 뭐예요? 리조팅? 우리의 한국을 느끼는 것의 결과는? 그런 결과를 만든 그러한 행동과 선택의 그런 결과이다 라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다? 자, result in 나오고 여기에 ing가 나왔어. 세연이 너가 그거였지?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네. 잡아. result in 나오고, 자, in이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얘가 뭐다? 동명사야.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야지. 목적어 자리에 나온 동명사고, 자, 얘 앞에 나온 얘가 뭐다? 의미상이죠. 근데 얘가 소유격이 쓰였다는 거지. 소유격으로서의 의미상이죠. 그래서 얘를 주어처럼. 그래서 우리 가, 은는 이가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한 결과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내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뭐요? 이 말이, 이 말이네, 지금. 우리가 행복한 결과를. 자, 약간 살짝 말장난식 같긴 했네. 자, 오케이, 그치? 자, 여기 ing, 하고 중요하고. 뭐, result from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from 쓰면 안 되고. in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얘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행동과 선택의 결과이다. 자, 그 다음. When you look at it through a spiritual filter.
자, 여기서 그것은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은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이거나 이거에. 그래. 그래서 세은이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 세은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 되게 솔직한데. 그지? 자, 근데 이제 행복하다는 것이 근데 뭐야?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 뭐라 생각해? 고통이 없고 뭔가 마음 아픔 그런 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고통 없고 그럼 당연히 행복이지. 그럼 행복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이제 정신적인 뭔가로 볼 때, 정신적인 뭐 필터로 볼 때, 이것은 한마디로 뭐 고통 뭐 이런 것에 부재,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거를 의미하지 않아. 그렇죠? 자, 다음.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your parent gets to know the blah blah blah. 나오는데, 자, 이게 살짝 이제 예시 필요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간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예시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 예시. 자, 뭡니까? 아프거나 부상당한 아이와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서 심오하는 뜻이야. 그래서 아주 깊은 기쁨. 깊은 기쁨을 정해준다. 왜냐면 애가 아파. 그지? 내 새끼가 아파. 그지? 아니면 다쳤어. 아니면 귀가 다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제 그러면은 부모, 모든 부모는 알지. 그 아주 심오한 기쁨을. 그죠? 그런데 뭐한? 아들이나 딸이? 치유받을 때? 치유되기 시작할 때 벅차오르는 이거 이러한 기쁨을, 이 심오한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 행복이라는 것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좋아질 때,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 항상 뭐 그런 거 없고 그러면 그냥 뭐 무뎌지기 쉬운데, 누가 아팠을 때, 부정적인 게 있었을 때 이렇게. 그지? 그 말이죠.
자, 그래서 sitting 우리가 분사하는 건 뭐 하면서 자, injured to 다친 자, 오는 부모는 get to get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자, Evelyn은 그러니까 많이 쓰고 the profound joy that bubbles over 자, bubbles가 동사니까 꾸며놓은 거고 얘를 그 아이가 자,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때, 차비는 이것을 하게 된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예시를 했고 자, 했고 쓰링 문자 자, 그 다음
볼 수도 있다. 상대적 행복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periences 이 부분부터가 답이랑 직접적 연관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잘 봐야 돼. Such as this. 자, 그러니까 흐름이 여기서 바뀌는 거야. 여기서 흐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봐. 왜냐면 이게 약간 그거잖아. 이제 예시인데 그 행복이 대조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예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하나의 뭐 대조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순서는 뭐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끊을 수 있다. 자, 뭐다? Experience such as this. 이것과 같은 경험들.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죠. 지시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거죠. 예시니까 이제 이러한 경험들에 자 뭐다 어디로 들어가 자 뭐로 학적 archives 이게 이제 보관소야 여기 어떤 기록 보관소 자 그런데 뭐래 변연계라고 하는 뭐 인체 기능에 활용하고 간장 신경계의 화학 기록 보관소로 간대요. 갑자기 얘기가 됐어. 그러면 그래 뭐 이러한 것이 한마디로 화학 보관소로 간대요. 자, 그 다음,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the stored emotions are activated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ed. 자, 뭐다? 자, each time 하고 S V 자 이렇게 되면 each time이 마치 접속사처럼 쓰이는 거지 왜 each time SV 나오고 여기서 닫아주죠 그 다음에 뭐야 the stored emotions가 또 주어 그 다음에 이어진다 접속사 SV SV 그래서 each time은 접속사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each time is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each time도 쓸 수 있고 every time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하는 거. 그러면 뭐다? 네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뭐다? 저장된 감정들이 뭐 된다? 활성화되는 거야. 그 다음에 as you're flooded with 뭐 여기서 뭐뭐 하면서 내가 했죠. 그지? 기억했던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벅차오르면서 뭐뭐하면서 as you are flooded with 뭐뭐할 때 그렇게 뭐뭐할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가 be flooded with 뭐뭐로 벅차오르는지. 자, 뭐로? 훨씬 더 깊은 기쁨. 자, 뭐보다? 네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으로 네가 벅차오를 때 그런 전에 저장되었던 감정들이 활성화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화학 보관소라고 했으니까 이 화학 보관소에 있는 그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 보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활성화되면 다시 이렇게 기억이 나고 하겠지. 그래서 네가 뭔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면 행복을 경험할 때, 자, 뭐다? 그러한 이러한 감정들, 저장된 그런 감정이 활성화된다. 근데 이게 네가 훨씬 더큰 기쁨,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뭔가 될 때, 그러니까 그 과거 이전보다 더큰 어떤 기쁨으로 뭔가 이렇게 막 넘칠 때, 벅차오를 때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지? 자, 여기 뭐 비교 강조하고 활성화된다. 자, be flooded with.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너의 정신적인 유전자가 innocent 어떠한 면으로 볼 때. 이것은 1번이다. 너의 정신적인 어떤 행복과 관련된 것은, 그쵸? 이런 뭐 화학 보관소 뭐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거에 보관소라고 했으니까, 이 정신적인 이런 것이 너의 생물학적 보물 지도, 기쁨으로 가는 생물학적 보물 지도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뭐 이렇게 지도가 될까? 어떻게 활성화된다는 거다. 그리고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이 되어 있는 게 활성화되고, 그러한 지금 이 부분, 봤을 때, 그게 마치 지도처럼. 그치? 그래서 이 보관소로 쫓 찾아가고, 거기서 뭔가 또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걸 약간, 비유로 이렇게 한 거지. 마치 그걸 보고 찾아가는 듯한, 이 보관소가.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이러한 것이다. 그래. 오케이. 자, 33번.